바꿔야 되는 차이 지금 시기거든. 그러니까 일도 바꿔야 된다. 사람도 바꿔야 된다. 사랑도 바꿔야 된다. 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거든. 제가 도전해볼까 하는 그 분야가 지금 하는 일이랑은 아예 다른 분야라 좀 근데 약간 쉬운 길이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는. 지금 뭐 해? 저는 지금은 요식업계 주방에서 실장. 주방? 그럼 셰프야? 아니요, 그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치킨집 주방인데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라. 프랜차이즈 네, 업체들? 프랜차이즈. 거기서 뭘로 해볼라? 바꿔볼라? 전좀 방송 쪽. 유튜브? 유튜브나 뭐 이런 인터넷 방송 쪽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원숭이 띠고 생일이 언제? 12월 9일. 그리고 약간 주변에서, 주변에서 이런. 너는 인복이 참 많아. 인복이 참 많은 게 29? 지금 인생 뭐 4분의 1, 뭐야, 3분의 1도 못 살았어, 지금. 인복이 많아야 재복이 있어. 난 그렇게 그런 위주거든. 그건 다시 말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내가 조금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건데, 사람이 벌어주는 거야, 돈은. 밑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따라서 사장들도 돈을 많이 벌고 덜 벌고 하는 거거든. 인풍이 일단 참 많어. 그리고 저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문서라고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문서가 다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 그럼 넌 무조건 도전해야지. 요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한 5년 정도 또 주춤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과감하게 바꾸라고 하고 싶어. 도전하라고 하고 싶어. 그리고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생소하게 뜬금없이 뭐 이렇게 방송 쪽에 뭐 이런 것도 네가 막연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한테 분명히 정보는 들어왔을 거고 권유도 들어왔을 거고 그게 네가 운세가 지금부터 트이는 운세니까. 금전적인 거를 말이다. 네 나이 또래, 네 친구들 또래보다 2, 3년 후에 아마 네가 굉장히 많이 부가 가치를 쌓아놓은 거 보면은 그런 쪽이 맞을 거야. 치킨집의 실장이라면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잖아. 정해져 있고. 근데 네가 2, 3년 후에 굉장히 네가 벌어갖고 있을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 과감하게 바꿔. 그리고 잘될 거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 또. 아까 여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약간 연애도 안한 지도 좀 오래됐고 그런 연애 그런 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네가 결혼을 했어, 예를 들어. 너도 결혼하고 이제 가정이 생기겠지. 너한텐 평생에 조심해야 될게 여자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유부남이고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가정으로서 있으면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되잖아. 넌 그게 들어올 거라고. 지금은 네가 일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네가 연애도 한 지는 얼마 안 되겠지만 앞으로가 문제지. 봐. 너 분명히 내년에 바꿔서 하라고 했잖아. 2, 3년 후에 너 돈도 네 나이 또래보다 많이 갖게 될 거야. 그건 다시 말해도 사업적으로 성공한다는 거겠지. 그럼 네 정도 인물에 돈도 있어. 능력도 돼. 싫어할까 어떤 여자가 너를? 너도 생긴 것도 이 고상이 이쁘장하게, 응?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네가 너무 지금 뭐야, 세상에다 내놓을 것도 없고, 뭐 별로 너 지금 뭐야 스펙도 없잖아. 근데 스펙이라는 거는 재화로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없는 스펙도 생겨. 너돈 많으면 스카이대에 안 나와도 나온 것 같이 보여질 거야. 그래서 여자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네가 없지만 2, 3년 후에 많이 시달릴 수도 있어. 아마 첩보 영화를 보듯이 양다리, 쓰리다리 걸치고 네가 살 수도 있어. 너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니까. 또
꼴랑 두 개 가지고 여기를 찾아왔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청한 건 아니고 동생에서 같이 온 거라 저는 이제 그렇게 막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조금만 봐줘도 나도 난 편해. 네, 왜냐면은 그렇죠. 오늘 시달리긴 많이 시달렸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동생 따라온 거라. 가장 큰 건 그거야. 너무 급하게 가지 마. 그리고 충분히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도전하고 그리고 도전할 때는 과감하게 해요. 밀어붙이고 너의 성품이 고추 달린 남자지만 네가 굉장히 소극적이거든. 너무 이렇게 죄일 때가 많아. 근데 재다 보면 좋은 운이 없어져. 내년은 정말 좋은 기운이 좋은 운이 들어왔으니까 과감하게 뛰어봐. 과감하게 뛰라고 할 때는 하루 24시간이 모질하게 뛰라는 거야. 막연하게 운이 좋으니까 대충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세상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건 너도 뭐 29이면 쓴물난 뭐 그래도 먹어봤잖아. 열심히 해봐. 괜찮아. 그리고 천에 없어. 효도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이 효가 근본이 있지. 부모님한테 잘 섬기고 너는 효의 근본을 갖다가 잘하라고 너를 고추 달고 나오게 만들어줘서 나온 거거든. 네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잘 놔줘서. 알겠니? 사는 데는 어디야? 저는 노량진에. 부모님하고? 부모님한테 고향에. 어디? 군산에. 전라도구나. 아무튼 부모님들 효도 잘하고. 네. 그 분명히 3년 내로 초상이 있었을 거야, 너네 집안에. 근데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누구라고? 친할머니. 할머니. 글쎄 천도가 안 되신 거 보면 천도가 안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편해. 아버지부터 해서 한 분면 너 장남이지. 네. 그거는 좀 믿음이 틀리더라도 좀 천도 좀 하시라고. 그럼 부모님들한테 한 번쯤은 말씀드려봐. 할머니가 좋은 곳으로 편하게 가시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그런 안 가셨기 때문에 내가 니네 할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는지를 아는 거야. 그리고 옛날부터 어른들은 뭐야? 장손들을 최고로 생각하고 아들을 최고로 생각해. 그건 내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내년 한 해가 굉장히 기대가 돼.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는 내년 한 해를 갖다가 생소한 일로 턴이 되긴 하지만 밑거름이지. 너의 29년 인생이 내년부터 새로운 길로 가서 도전을 해서 새로운 일로 성공이라는 것도 할 것이고 29년의 인생이 밑거름이 되는 해니까 과감하게 받고 24시간 모질하듯이 뛰고 모르는 거 생소한 일로 접어드니까 공부도 해야지. 열심히 해봐. 굉장히 기대된다. 파이팅. 가자!